먼저 황태채는 300g 준비해주세요. 이렇게 만져보면 수분기가 없어 뻣뻣하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요리하면 질겨서 맛없답니다. 그러니 맛술 150ml 넣어줄게요. 그런데 한꺼번에 다 쏟아버리면 어떤 곳은 눅눅하고 어떤 곳은 뻣뻣하니까 이렇게 손에 맛술을 가볍게 묻히며 뒤적여가며 골고루 묻혀주세요. 보통 물을 많이 쓰기도 하던데 물은 단기간에 먹을 때는 괜찮은데 조금 놔두면 풀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맛술은 다 먹을 때까지 쫀쫀함을 유지하고 단맛까지 더해줘서 딱이더라고요. 뭐 없으면 비슷한 청주를 사용해도 괜찮아요. 만져봤을 때 보슬보슬한 느낌이 들면 다 된 거랍니다. 그 다음에 먹기 좋게 가위로 자르거나 손으로 찢어주세요. 둘 다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가위로 자르면 빨리 할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조금 통통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운데 부분이 살짝 안에 심지가 뻣뻣해서 식감이 좀 아쉽더라고요. 손은 길쭉하게 잘 찢어져서 좋은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 둘중 편한 방법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먹기 좋게 다 찢어졌으면 황태채 준비는 끝났으니 이번에는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고추장 1컵 250g, 양조간장 110ml, 구운 고춧가루 2티 넣어주세요. 그냥 우리가 평소 쓰는 고춧가루를 고운 재에 걸러준 거랍니다. 입자가 더 고와서 다른 재료들과 잘 섞이더라고요. 그리고 단맛과 농동함을 더해줄 초청 110g 넣어주세요. 저는 1년 오래 두고 먹으려고 최대한 수분기가 없는 마늘 분태 2티 넣었답니다. 두세 달 안에 빨리 드실 분들은 다진 마늘을 사용해도 괜찮아요. 또 생강이 들어가며 풍미가 좋으니 생강가루 1/2 작은 티 넣어줄게요. 마찬가지로 다진 생강이나 생강즙을 사용해도 괜찮아요. 중불 인덕션 7에서 1분 30초 내지 2분 정도 가볍게 끓여주세요. 가만 놔두면 타질 수 있으니까 수저로 잘 풀어가면서 옆을 계속 지켜주세요. 끓기 시작하면 불 끄고 황태채와 꿀 250g 넣어주세요. 꿀을 처음부터 양념장에 넣어도 괜찮긴 한데 열받으면 영양소가 파괴된다고 해서 나중에 넣었답니다. 양념이 잘 묻도록 뒤적여주세요. 처음에는 조금 뻣뻣해 보일 수도 있는데 황태채가 점점 양념을 흡수해서 나중에는 부드러워지니 걱정 마세요. 보관용기에 담아주세요. 이번 황태짱아찌는 바로 먹어도 맛있고 한 일주일 뒤에 드시면 더 간도 배고 촉촉해서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답니다. 또 그때쯤 맛보고 단맛이 부족하거나 싱거우면 조청이나 간장을 넣어가면서 맛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지금 말고 먹을 때마다 참기름을 딸로 이렇게 버무려 주는 게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기름류는 오래 놔두다 보면 산패돼서 맛을 해치더라고요. 차갑게 식었으면 공기를 차단하기 위해 종이 호일을 꾹꾹 눌러가며 압착하고 뚜껑 덮어 김치냉장고에 보관해 주세요. 꽈리고추는 꼭지 떼고 깨끗이 씻어서 170g 준비해 주세요. 작은 건 속까지 간이 잘 배도록 포크로 한두 번 가볍게 콕콕 찌르고 큰 거 집어먹기 좋게 가위로 쑥쑥 잘라주세요. 사각 어묵은 6장 320g 준비하고 고추와 같이 집어먹기 좋게 잘라주세요. 저는 한 번에 많이 먹으려고 큼지막하게 했는데 더 작게 썰어도 상관없어요. 또 이대로 바로 요리해도 괜찮지만 아무래도 어묵은 튀겼다 보니 기름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 끓는 물을 부어 가볍게 빼줄게요. 너무 오래 하면 또 축 처져 맛없으니까 살짝만 뜨거운 물이 스쳐 지나갈 정도로만 하고 나중에 건져넣기 편하게 체에 받쳐주시고요. 이제 양념을 만들어 볼게요. 기본 간은 양조간장 2티로 해줄게요. 그리고 첫 번째 포인트, 참치액젓 1 작은 티 넣어주세요. 이게 간장에 없는 감칠맛을 더해줘 풍미를 한층 더 높여주거든요. 단 너무 많이 넣으면 짜지니까 살짝만 넣어주세요. 요즘 날씨가 덥다 보니 맵게 먹고 싶어 고춧가루 1티도 넣었는데 그냥 나는 하얗게 먹고 싶으면 이거 생략해도 좋아요. 단맛을 더해줄 설탕 1티, 올리고당 1티 넣고 다진 마늘 1티, 잘게 썰어놓은 흰 대파 1티도 넣고 설탕이 녹을 때까지 섞어주세요.
이제 팬을 중약불 인덕션 5에서 충분히 이열하고 식용유 1/2 뒤 둘러주세요. 그 다음 꽈리고추 넣고 볶아가며 겉면을 코팅시켜주세요. 어묵은 다 익은 상태라서 살짝만 해도 충분한데 고추는 지금 쌩쌩한 상태 그대로잖아요. 그러니 먼저 따로 볶아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랍니다. 거기다 살짝 매운맛도 빠져서 먹기 좋아요. 꽈리고추가 어느 정도 익었으면 사각 어묵과 양념장 넣고 간이 배도록 한 번 더 볶아주세요. 또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 중간에 물을 추가로 넣어주세요. 수분기가 더해져 촉촉하고 타지는 것도 방지해준답니다. 저는 물을 한 30ml 넣고 3분 정도 볶았는데 만약에 꼬들하고 아삭한 걸 먹고 싶으면 물 생략하고 1분만 볶아도 괜찮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집밥이잖아요. 원하는 방법대로 조리해주세요. 이제 꽈리고추도 부드럽게 익고 간도 골고루 배웠으면 마무리로 참기름과 통깨만 뿌려주면 끝이랍니다. 먼저 끓는 물 넉넉히 준비해주고 위에 찜기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통마늘 350g 넣어주세요. 저는 막 까서 신선한 걸로 사용했는데 그냥 마트에서 까서 파는 거 있죠? 그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청주 이틀을 뿌려주세요. 그래야 마늘의 아린 맛은 날아가고 그 청주의 맛있는 향만 남아요. 이렇게 위에 골고루 뿌려준 다음 또 이대로는 살짝 싱거우니까 소금도 네 꼬집 뿌려줄게요.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양념에 묻힐까라 그냥 슬슬쩍 해줘도 충분해요. 뚜껑 덮고 센 불 인덕션 10으로 올려주세요. 찌는 시간은 취향껏 해주세요. 쌀캉하게 씹히는 걸 좋아하면 4분 정도 가볍게 쪄주고 아린맛 거의 없이 완전 부드러운 걸 원하면 7분 넉넉히 쪄주면 된답니다. 이거 집밥이잖아요. 입맛에 맞춰 해주는 게 가장 꿀맛이더라고요. 5분 30초 쪘는데 수분이 겉에 묻어 촉촉하고 많이 부드러워졌죠. 이러면 다 된 거예요. 이거 가만 놔두면 밑에 남은 잔열에 더 익을 수 있으니 옆으로 옮겨 차갑게 식히고 그동안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이것도 양만 지켜 넣으면 아주 쉬워요. 고추장 3t, 고춧가루 1.5t, 조청 3t, 현미식초 1t 넣고 골고루 섞은 다음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주세요. 이거 그냥 하면 고춧가루 날래가 조금 나거든요. 한번 졸여줘야지 꾸덕해지고 재료들도 골고루 잘 섞인답니다. 저는 가볍게 40초 정도 돌렸는데 이거 너무 많이 돌리면 자칫 탄내 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확실히 아까보다 더 꾸덕해졌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갑게 식혀주세요. 아무래도 둘 다 뜨거울 때 묻히면 처음에는 괜찮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꼭 물기가 스물스물 배어나와 두고 먹기도 힘들고 양념이 흘러내려 간도 잘 안 맞더라고요. 조금 시간을 들여 느긋하게 기다려주세요. 고명용 쪽파, 통깨, 참기름만 넣고 뒤적이면 드디어 마늘 무침 만들기가 끝났답니다. 어때요? 꾸덕꾸덕한 게 정말 맛있게 잘 됐죠? 이 정도면 적당히 매콤 달달하니 맛있던데 좀 더 쨍한 단맛을 원하면 설탕을 추가하고 짭조름한 감칠맛을 원하면 간장도 살짝 넣어주세요. 먼저 로맨 상추는 4-5 줄기 정도 400g 준비해주세요. 저는 친구가 선물로 준 게 있어 이걸 했는데 그냥 우리 싸먹은 상추 있죠? 그걸 사용해도 괜찮아요. 또 이대로는 양념 버무리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하나하나씩 떼주고 안쪽 속잎은 너무 자잘해서 분리해 놓으면 먹잘 게 없으니까 단단한 줄기만 뚝 떼어내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넉넉한 찬물에 3 내지 5분 정도 담가 주세요. 물을 쫙 흡수해서 인맥도 살아나고 더 파릇파릇해지더라고요. 5분 있다가 먼지나 흙이 씻겨져 나가도록 흐르는 물에 하나하나씩 씻어주면 된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물기가 많으면 싱겁고 양념도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손에 몇 장씩 쥐고 가볍게 탈탈 털어가며 물기를 싹 날려주세요. 이번에는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양파 5분의 1개 35g은 가늘게 채썬 다음 반대 방향으로 한두 번 더 썰어주세요.
그리고 상추는 아무래도 향긋함이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러니 쪽파 4줄기 25g을 어슷 썰어서 넣어줄게요. 없으면 실파나 대파, 부추도 괜찮아요. 또 색감이 있어야 먹음직스러워 보이니 당근 20g도 채 썰어서 함께 넣어줄게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가장 기본적인 짠맛을 내주는 양조간장 2티 넣고, 또 간장만으로는 조금 감칠맛이 부족하니까 멸치 액젓 1 작은티 넣어줄게요. 까나리도 괜찮아요. 김치하면 당연히 들어가는 고춧가루도 2티 넣고, 상큼함과 달달함을 더해줄 매실청 2티도 넣어줄게요. 그리고 다진 마늘 1티, 다진 생강 1/2 작은티, 썰어놓은 야채들, 무순깨 1티까지 넣고 섞어주며 양념장 준비도 다 끝났답니다. 이제 별거 없어요. 우리 깻잎김치 하는 것처럼 똑같이 양념을 발라주면 된답니다. 뭐 많이 하실 필요는 없고 단단한 줄기죠. 요 가운데에만 양념을 살짝 발라주세요. 너무 적지 않나 할 정도면 충분해요. 이번 상추김치는 간간하게 먹는 게 아니라 약간 샐러드처럼 상큼함을 살리는 게 포인트거든요. 또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쌓이며 많이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꼭 얼기설기로 넣어주시고요. 상추김치는 바로 먹어도 맛있고 좀 더 간이 빈 걸 원하면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몇 시간 뒤에 드시면 돼요. 이게 배추나 무처럼 짱짱한 김치는 아니니 아주 오래 두고 먹기는 힘들고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그 정도가 가장 맛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표고버섯은 340g 준비하고 밑동만 잘라 분리해 주세요. 오늘은 이 동그란 간만 사용할 건데 절대 떼어낸 밑동 버리지 마세요. 요건 말려놓았다가 육수 끓일 때 넣으면 표고의 맛과 향을 더해줘 풍미가 가득하거든요. 또는 잘게 잘라 볶음에 넣어도 괜찮으니 알뜰살뜰 활용해 보세요. 부글부글 끓고 있는 물에 소금 1 작은티와 표고버섯 넣고 센 불에서 2분 30초 정도 데쳐주세요. 이게 중요해요. 강한 향은 빠지고 입맛을 돋굴 정도로 살짝 향이 남는답니다. 거기다 더 쫄깃쫄깃하게 식감도 살려주거든요. 이거 너무 많이 데치면 무컨 걸릴 수 있으니까 딱 2분 30초 때 건져주고 열기가 빠지도록 찬물을 두세 번 갈아가며 씻어주세요. 그리고 표고버섯을 두 개 포개 잡고 손으로 눌러 물기를 빼주세요. 너무 많이 빼면 또 뻑뻑할 수 있으니까 살짝만, 촉촉할 정도로 남겨주세요. 이제 살짝 도톰하게 채 썰어주세요. 한 0.3에서 0.5cm 정도, 아 조금 두껍지 않나 할 정도가 적당해요. 그래야 고기처럼 쫀득하고 쫄깃하게 씹히는 식감이 아주 좋답니다. 얇으면 맛없으니까 꼭 도톰하게 썰어주세요. 또 버섯은 간이 잘 안 배니 따로 밑간 작업을 해줄게요. 꽃소금 3분의 1 작은티 넣고 살짝 감칠맛이 돌도록 설탕도 3꼬집 넣고 후추도 약간 2바퀴 정도 뿌리고 주물러 주세요. 버섯은 그냥 나물보다는 더 뻣뻣하거든요. 그러니 손가락 힘을 싹 주면서 좀 바락바락 주물러 주는 게 간이 쏙쏙 잘 밴답니다. 양파는 어디에 넣어도 감초처럼 맛있으니 1/2 개 살짝 도톰하게, 버섯과 같이 집어먹기 좋도록 굵게 채 썰어 주세요. 집에 빨강 노랑 파프리카도 있어서 100g 정도 함께 넣어 줄 건데 뭐 이거는 생략하고 동량으로 표고향을 늘려도 괜찮아요. 저는 버섯 양이 살짝 부족해서 이걸 대신 넣었거든요. 잘 익도록 양파보다 좀 더 얇게 채 썰어 주세요. 화에 향긋함이 돌아야 또 맛있으니 대파 3분의 1 대 반 갈은 다음 4 내지 5cm 길이 정도로 조금 큼직큼하게 썰어 주세요. 이제 준비도 끝났으니 볶아 볼게요. 팬을 충분히 예열하고 올리브 1티 둘러주세요. 그 다음 다져놓은 마늘 1/2 1티, 양파 넣고 중불 인덕션 6 내지 7에서 1분 정도 볶아주세요. 마늘이 익어 향이 솔솔 올라오면 표고버섯과 파프리카 넣고,
추가로 간을 더해줄 국간장 1/2 2끼, 굴소스 1/2 2끼 넣고 간이 되도록 2 내지 3분 더 볶아주세요. 한 가지 더 맛있게 볶는 팁을 드리자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물을 한 수저 정도 군데군데 나눠서 넣어주세요. 불러붙는 것도 방지하고 촉촉함까지 더해줘 딱이더라고요. 저는 한 3스푼 정도 넣었는데 아까 표고를 얼마나 짜냐에 따라 들어간 양의 차이가 있으니까 일단 한 수저씩 넣어가면서 볶는 걸 추천드려요. 이제 마무리로 대파, 부순깨, 참기름 넣고 불 끈 다음 잔열에 가볍게 뒤적여주세요. 이걸로 표고버섯 만들기는 다 끝났는데 맛을 한층 더 올려주는 마지막 두 가지 팁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다른 곳에 옮겨주는 거예요. 볶음은 따뜻할 때보다는 작게 시켜게 먹는 게 더 쫀득함이 살아나거든요. 그런데 팬에 가만 놔두면 잔열에 더 익으니 이렇게 옮겨서 식혀주는 거랍니다. 빨리 식도록 넓게 펼치고 가운데에 살짝 빈 공간을 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팁은 차갑게 식은 다음 이렇게 손에 장갑을 끼고 한 번 더 주물러 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표고는 단단하다 보니 그냥 볶는 것만으로는 겉만 간이 배더라고요. 이렇게 한 번 더 손 힘이 들어가면 속까지 골고루 양념이 잘 배어서 간이 탁 맞아 떨어진답니다. 먼저 애호박은 통통한 걸로 한 개 준비해 주세요. 끝을 살짝 잘라내 버리고 적당히 썰어주면 되는데 두꺼우면 겉은 타지고 속은 안 익어 맛없고 또 너무 얇으면 식감이 떨어지거든요. 살짝 도톰하게 한 0.5cm 두께 정도가 딱 좋답니다. 그리고 팬을 충분히 예열하고 들기름과 식용유를 반반 둘러주세요. 들기름은 고소한 맛을 더해줘서 참 좋은데 발열점이 낮아요. 그래서 식용유를 섞어 높여주는 거랍니다. 기름이 살짝 따뜻하게 달궈졌으면 애호박 넣고 중불과 중약불에서 불 조절해가며 양면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한번 구워주면 달콤한 맛도 확 살아나고 살짝 익어 겉은 살짝 살캉하고 속은 부드럽게 맛있거든요. 주의할 점은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불을 너무 세게 하면 자칫 타질 수 있으니 중간에 잘 살펴봐 주시고 특히 가운데 중앙 부분의 불세기가 가장 강하니 익었다 싶으면 바로 건져주세요. 너무 많이 구우면 축 처져 맛없으니까 그 점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갈색빛으로 양면 살짝 놀장하게 구워졌으면 애호박 굽기는 다 끝났답니다. 이제 양념을 만들어 볼게요. 가장 기본간을 더해줄 국간장 3분의 1티 넣고 이것만으로는 감칠맛이 부족하니 참치액젓도 3분의 1티 넣어줄게요. 멸치나 깐나리도 괜찮은데 그 둘은 짠맛이 더 강하니 양을 살짝 더 줄여주시고요. 또 달달해야 맛있으니 매실청도 2분의 1티 넣고 고춧가루는 좀 굵은 걸로 1티 넣어주세요. 입자가 굵으면 더 맛이 깔끔하더라고요. 없으면 그냥 평소 쓰는 걸 사용해도 괜찮아요. 다진 마늘 2분의 1티, 잘게 썰어놓은 흰 대파 1티까지 넣고 섞어주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애호박 넣고 양념이 잘 묻도록 뒤적여주세요. 그리고 다 섞은 다음 맛을 한번 봐보세요. 조금 싱거우면 간장이나 소금을 추가하고 더 달콤한 걸 좋아하면 매실청을 넣어주세요. 아니면 여름에 더 상큼하게 먹고 싶다 하면 식초를 살짝 추가해도 좋아요. 이건 집밥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입맛에 맞춰 취향대로 해주세요. 이제 마무리로 깻가루 1티, 고명용 홍고추 약간, 참기름 한두 방울만 넣고 가볍게 뒤적이면 애호박 무침 만들기가 다 끝났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게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확실히 노릇하게 익힌 덕분에 단맛은 살아나고 겉은 살깡한 식감이 남아있고 부드러운 게 진짜 젓가락이 절로 가더라고요. 다른 거 필요 없이 애호박만 있으면 뚝딱 만들 수 있어 여름 반찬으로 딱이니 여러분도 진짜 이거 꼭 해보세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